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너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렇게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노아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방주 만들라면 만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아니면 수해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시체들 또 때로는 보일 것이고 아니면 주위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정리정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치 않고 돌을 모아가지고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준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피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다운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 두세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사 드릴까요 말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에 감격에 빠져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연세가 많으신 그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도 물으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어디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자식 난 보람을 느끼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덥든지 잡든지 추구하여 차갑든지 뭐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번쩍만쩍하고 있으면 얼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와 같이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을 올려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도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가를 우리가 알고 실천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더 정성어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나 든 그와 같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귀기를 원하고 작전을 세워서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 좀 정이 약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라고 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나 한 시간이 길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나 이제 어떤 좋아서 부모님에게 허락은 맡아서 결혼을 하겠고 아 그런데 여러분 시간 이와 같이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에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 찬송의 은혜가 되고 가만히 말씀을 보니 들으니까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자기 얘기하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저걸 가르쳐줬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했을까? 하도 그의 처녀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도 옆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감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처녀의 믿음, 자기 아내의 믿음보다 이제 늦게 믿은 이 남편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거. 아내 믿음은 체험이 없는 믿음, 부모님이 믿는 믿음을 그냥 같이 따라서 믿었는데 이 남편 된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고 아 밤에도 어이 교회 가세 우리 새벽기도 좀 나갈까 하면서 오히려 이끌어준다면 이끌어줘. 아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세례받고 또 안설 입사도 되고 뒤에 안수 입사도 되고 아 뒤에 더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다해 교회 충성 봉사하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처음엔 뭐 때문에 갔어요? 아 글쎄 그 결혼하기 위해서 전혀 사귀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드린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린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그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그 손자가 축복을 받고 손손자가 축복을 받아서 세계 열방에 퍼뜨려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 뭐가 가냐면 가문의 이 전통으로 세워져가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 그 열두 아들 보세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누가 돼요? 요셉 그 손손자가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단 말이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바쁘다고 예배 빼먹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하다고 빼먹고 덥다고 빼먹고 춥다고 빼먹고 봄에 꽃핀다고 빼먹고 여름 되니까 강바람 나고 가을 되니까 산바람 나고 겨울 되니까 눈바람 나서 예배 등한히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내가 인생을 한번 건다. 할렐루야. 내가 이 예배에 내가 한번 목숨을 건다. 나와 내 자녀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못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름 가뭄이 들어가지고 장마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는지 저수율이 지금 30% 40% 떨어지고요. 특별히 그 섬 같은 곳은 물이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 밥도 해먹질 못해. 빨래는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육지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와 같이 배로 물을 주게 되면 겨우 밥을 해먹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빨래도 못하니까 빨래를 담아가지고 육지에다가 보내가지고 빨래를 해갖고 들었고. 그래서 섬에 살지 못하고 육지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이 그럴진데에 여러분 이제 육지도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올해 지금 9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 되면 농사도 못 짓고 먹을 물까지도 문제가 온다는 것이 이야기예요. 작년에도 역시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근데 불쌍히 여기서 비를 달라고 하도 기도하고 하니까 한때 비를 줘가지고 좀 채워놓다가 또 이렇게 또 반복되는 말이에요. 반복.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수로가 좋고 아무리 파이프가 좋고 수도꼭지가 좋다 할지라도 수원지에 물이 없으면 되지가 않겠잖아요. 올 수가 없어. 수로가 고장이 나 있거나 다른 데 막혀 있거나 터져 있으면 내 집에 물이 오지 않아.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수도가 늘 금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위에 물이 없으면 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의 물을 가두어 놨어요. 할렐루야. 수도 귀한 그 관, 이 수도관, 내 집의 수도 꼭지가 뭐냐?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흘러오게 하고 내 직장에 흘러오게 하고 내 사업장에 흘러오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예배에 성공한 동생 아벨을 살인하여 죽이잖아요. 들이쳐 죽여.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에 성공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에 성공한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 그렇게 등치도 크고 인물 좋은 이 사울 왕이 예배에 실패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권은 완전히 상실되고 왕권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니까. 근데 그 들에서 치는 어린 목동 키도 적고 볼품도 없는 그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악길 동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계속해서 영광 영광 올려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빼먹지 말고 열심히 악길 동에서 영광 돌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찬양 열심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그 찬양한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셔요. 찬양단 바쁘다고 뭐 성가대 바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심을 다해 중심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 좋은 형제들 형님들 많이지만 다 버리고 여러분 막내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깨지지하고 냄새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최고의 그 왕권 사울의 예배 실패한 그 자리를 다윗 왕에게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누가 대신 보내고 제가 보내요.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나 또 셀리드에게.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걸 받고 성의 표시하면서 넵 한자 쓴 사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싹 다 까먹은 사람도 있고 다양해.
그건 난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만이 된다. 예배의 성공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 보세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그렇다고 정치 잘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좁은 나라에 두동강이 나 있어요. 인구 밀도는 높아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북한서 지금 그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또 나가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한데도 우리들 보여. 눈이 다 끔찍합니까? 자식들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하고 말잖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에서는 발이 간질간질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일본이 더 놀래. 일본이 더 놀래. 외국에 나가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도 잘한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 석유 한 방울 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인심이라도 좋아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6.25의 전쟁의 그 완전히 바닥에서 세계 10위권에 올라오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철회 기도 산에서 삼각산을 빌어서 산마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 기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산기도 없어졌잖아요. 또 나가서 금식기도 별로 하지 않죠? 새벽기도도 등하니 하고 있죠? 예배 시간 여러분 옛날처럼 열정 있습니까? 열정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위기가 왔는 걸 알아야 돼요.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배가 멀어지고 등하니 되니까 무슬림들이 판을 쳐가지고 유럽이 지금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가고 완전히 교회들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세요. 그런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유행병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야 살 만큼 살아 가지만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이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아처럼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이 열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법칙. 이탈리아의 6.2 지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죽어간 거 보죠. 미얀마가 지금 6.9도 지진이 와서 그렇게 어리면 지금 우리나라라고 그런 게 오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다 숨쉬고 그래도 이 안정 주실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나대면 말 그대로 밤 예배 또 안 되다가서 3일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우리가 또 한 세를 목자든지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자. 노아가 그 홍수 나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예배 아니야? 예배.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예배에 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자. 할렐루야.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밤예배 기억 잘하세요. 멀리 간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해체라고 안 나온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성경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전도사 우리 남사 성도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1부, 2부, 지금 3부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열정을 내서 하시면 혹시 밤에 내려가시면 못 나오실 때 할 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도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대? 오늘 저녁 예배가 오후 마지막 주간은 오후 2시에 하늘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점심만 먹고 왜 갑니까? 예배 드리고 와야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에. 내와 내 자식들에게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해야지. 믿습니까? 예배를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예배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해줍니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노아처럼 정말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 천만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버려,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옆에 누가 어떻게 말 그렇게 듣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신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것은 무슨 월급 나온 것도 아닌데 뭔 의미가 대단히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로 예배 성공자가 돼야지. 믿으시면 아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여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 예배에 감격에 빠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가지고 미국에 가서 팔아요. 그럼 돈이 많이 남아요. 마치 소시장에 소를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좀 더 키워하고 팔면 많이 남은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흑인을 사가지고 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일이 아닐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데 팔려갈 때 눈물 흘리고 가족들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손을 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가 신학을 하고 뒤에 목회자가 돼. 그럴 때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팔았던 사람들이 눈에가 계속 비친 거예요. 그 가족을 떨이면서 흘린 눈물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에서 보이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써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약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를 써갖고 난데 뒤에 너무나 가사가 좋으니까 곡을 붙여요. 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돌아왔는지.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안 믿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인신매매 단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격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설교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아요. 찬송을 할 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광고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다양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